Let us start. The announcement in the newsletter is meant to be clarified. Mr. Mayor's remarks. 우리가 이제 어쨌든 여기서 is meant to는 너무나도 되어 있다니까 to 뒤에 이제 동사가 오는 구조예요. Is meant to.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announcement는 이 메이어의 의견을 명확하게 한다군요. 지금 여기서 질문이 왜 이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느냐? 이게 지금 is meant to니까 BPP의 투정사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오형식 동사가 목적어를 달고 to 부정사가 이렇게 오는 것이 이게 오형식이죠. 여기서 이게 수동이 됐을 때 목적어가 이제 주어로 오게 됐을 때 이 오형식 동사가 BPP가 되고 to가 그대로 내려오죠. 지금 이게 끊겨서 지금 이게 내려와서 되는 건 지금 공부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면 BPP2를 하나의 덩어리로서 이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 동작은 야가하죠. 이게 핵심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하나로 묶어. 오케이? 뭐 하기로 되어 있다. 자, 그럼 얘가 announcement가 이제 뒤에 오는 to 뒤에 오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얘가 주어고 이제 이 동사의 개념이 돼. 이때 응용이나 수동이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형식 수동의 목적 보호자리가 오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to 뒤에 오는 이 동사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란 말이야. 주어 동사의 기능을 파악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메이어의 언급을 분명하게 한다. 명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타동사로. 그러니까 clarify가 타동사로 명확하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뒤에 동사 운영이니까 이거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나 이게 지금 타동사로 명확하게 하다니까 당연히 능동이 와야지. 수동 안 되지.